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무려 4% 가까이 올라오면서 5일선 위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언제 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홍주식 4분기 회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4분기 회원 모집의 운영 방안과 목표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의 비중이 큰 손실 계좌를 바로 수익 계좌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해서 여태까지 보유하면서 계속 손실 중인 계좌를 보유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자, 홍주식만의 기법 매매로 눌림 매수와 반등 시 수익 실현을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의 평당가를 낮추는 겁니다. 자, 바로 홍주식에서는요, 홍주식의 기법에 의한 매매로 시그니처 정의원 전용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의 기법주인데 이 내일의 기법주를 통해서 미리 매수자리를 하루 전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알려드린 가격에 그 다음날 그대로 걸어두시고 사고 파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도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아침 승률 90%의 단타 매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수익금으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주요 종목의 평당가를 낮추고 그리고 단기 종목의 수익은 따로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등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우리 주식시장의 반등이 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산업 전망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재료의 힘의 지속성을 확인한 다음에 리스크를 줄이고 바닥에서 매수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홍주식이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4년 마지막 4분기 홍주식이 여러분의 계좌를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주식 4분기 회원 모집은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문의, 회원 문의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전일까지만 해도 계속 떨어져서 자, 지금 5만 5천원을 깨는가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물론 이 이후에도 또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자, 이러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한번 6만원까지 한번 찍었었는데 자,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반등이 곧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반등 나온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자, 그동안 계속해서 파란색이었는데 오늘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요 수급 숫자가 빨간색으로 예, 마킹이 됐습니다. 자, 기관에서도 들어오고 또 특히 개인이 이제 파란색으로 매도를 했다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 반등이 나올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14만 7천 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빨간색이라는 것은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예, 바로 이렇게 수급이 매수 쪽이 좀 더 강했다. 그렇게 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오겠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쬐끔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딱 요거는 외우세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 요것이 예, 3일 연속으로 최소한 3일 동안은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되면은 반등의 시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저항선이었던 뭐 20일선이라든지 또 5일선이라든지 이런 단기 평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당연히 출현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 이후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술적인 반등만 보더라도 자, 여기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노란색 선, 이 21선이 있어요. 요 21선이 이제 6만원 이하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6만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죠? 양봉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6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돌파해서 올라갈 때, 이때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네, 올라갈래다가 말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확률도 많은 겁니다. 자,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의 3일 연속, 최소한 3일. 물론 중간에 하루 쉬었다가 3일 들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아,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네, 매수를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바로 이제부터는 반등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주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L자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어느 정도 반등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조정을 보이고, 요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쌍바닥입니다.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상승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이요. 쌍바닥이 모양이 되는 게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또 살짝 또 외국인이 팔아. 그러면 아, 또 파는가 보다. 근데 다시 올려요. 예. 이게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해서 여기가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이제 주봉으로 봐요. 주봉으로 보면은 자, 요 밑에 보면은 RSI가 과매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섰죠.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V자로 딱 과매도를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모습이 지난번 자 보세요. 최고로 떨어졌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작년, 재작년 2022년 이때가 6월달, 9월달, 예, 10월달 이때예요. 자, 이때도 보시면 자, 과매도로 들어왔다가 나가죠. 그랬다가 또 한 번 또 과매도로 또 들어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RSI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요것이 이제 나오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또 주가도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하락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다이버전스. 예, RSI 다이버전스. 주가는 내려갔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하반기 때 이러한 모양새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물론 지금부터 해서 또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확실히 과매도권에 들어오니까요. 그죠? 과매도권에 들어오니까 반등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 자, 그리고 또 RSI 지표요. 이것을 한 번도 지난 40년 동안 틀린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0년 동안 움직이면서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가 안 왔겠습니까? 분명히 많이 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패닉 상태도 그동안 많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가 바닥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RSI 과매도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내린다 그래가지고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렸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예, 과매도가 두 개 나오는 쌍바닥. 그리고 주가도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주는 게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해서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 쌍바닥이 나와주는 게 바로 뭐예요? 예,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예, 그러한 패턴이다. 자,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때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외국인의 수급, 또 외국인이 팔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두 번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두 번의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뉴스를 보면은 진짜 안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그런데 주가는 희한하게 그렇게 안 좋을 때가 가장 바닥이었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조건부지만 어쨌든 통과했다는 그 설이 돌아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뉴스는 뉴스예요. 뉴스는 뉴스고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참고적으로 볼만은 하겠지만 항상 외국인의 수급과 차트의 모습, 바닥이 어디인가를 예, 우리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그리고 홍주식에서 4분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자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자, 요것을 어떻게 하면 수익 계좌로 나올 수 있을지. 자, 바로 그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종목들 많이 물려 있는 계좌들. 자, 그것을 바로 수익 계좌로 전환시켜 드린 것이 이번 4분기 회원의 목표이자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문의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 주시면 예, 성심성의껏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